라는 곳에서 시장이라는 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자수형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다니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옷차림 세며 모습이 기이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먼 미래 부산의 시장이라는 분은 우리 자수형 마을을 포함하여 훨씬 더 큰 마을까지 다스린다고 들었어. 근데 그렇다면 그분이 대체 왜 여기 오신 것입니까? 곧 열릴 어반 잔치를 축하하고 우리 마을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들었어. 자, 그럼 자세한 얘기는 직접 모시어 듣기로 하고 전 수군은 최대 예를 갖추어 뵐 수 있도록 하시오. 다 잘 됐습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까? 진짜. 네? 하나 남았어요. 아, 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라며.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연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가 좀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낮에는 상당히 더웠었는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좀 선선하네요. 우리 광안리 백사장에 오신 우리 부산 시민들
정말 반갑고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네, 오늘 제18회 광안리 의방축제를 맞이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시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방축제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으십니까? 작년에도 왔었습니까? 작년에도 왔습니까? 여기는 작년에 안 왔던 분들을 위해서 써놨는데 네. 광안리 의방축제는 올해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부산만의 특색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명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저게 우리 저 수영구청의 박현욱 청장께서 보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한다고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지금. 네. 여러분 어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방, 어방축제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수산업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민과 관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바다에 가가지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군에서도 먹고 어민들도 같이 마을 사람들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군대 식량으로도 쓰고 또 어민들 살림에도 보태 쓰고 했던 어업조합을 어방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아셨죠? 전에는 모르셨죠? 네. 전국 유일의 어촌민속축제답게 즐길거리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 7시부터 저쪽 해상무대에서 저쪽이 어딥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기입니까? 저쪽 해상무대랍니다. 뮤지컬이 공연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바다 위에 무대를 띄워서 공연을 펼치는 창작 뮤지컬 공연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작 뮤지컬 제목이 뭡니까? 어방입니다. 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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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어방이랍니다. 제목. 네.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기는 합니다만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는 수문장 교대할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외적으로부터 우리 부산과 우리나라를 지켰던 수문장과 수군들을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축복에 가득함에 기쁘게 그저 없소. 자, 그럼 힘차게 교대 의식을 진행토록 합시다. 척간 두 수문장이 수문군 개개의 복장과 신분을 확인하는 사열이 실시되고 수군장에게 이상이 없음을 알립니다.
군호하부. 수군의 장이 당직 수문장에게 그날의 군호를 내립니다. 군호는 경상좌수형 수군절도사가 매일 지정해주는 세 글자 이내의 암호입니다. 군호가 하부되면 수군의 장이 수문장에게 신분 확인용 순장패와 부신을 수여합니다. 순장패는 수문장임을 나타내는 패이고 부신은 두 수문장의 신분을 증명하고 수문명령의 진위를 나타내는 패입니다. 개식 타고 순례를 마친 교대군이 성문 앞에 도착하면 북을 세 번 쳐 교대의 의식을 알립니다. 군호응대. 양군의 수문장이 서로의 신분 확인을 위해 군호를 묻고 답합니다. 초억. 엄고수가 북을 여섯 번 치면 양군의 수문장이 성문 열쇠를 담은 약시함을 인수인계합니다. 중엄. 엄고수가 북을 세 번 치면 양군의 수문장이 서로의 부신을 맞춰보고 순장패를 인수인계합니다. 엄고수가 북을 세 번 치면 서로의 교대에 앞서 양군이 굴례를 행하고 서로 위치를 바꾸며 교대 의식을 마칩니다. 군례!
자, 지금부터 훈련을 실시한다. 금일 훈련은 곧 다가올 우리 좌수영 마을의 평안과 어민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어방잔치를 위한 특별한 제전임으로 훈련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라. 훈련! 훈련! 지금부터 경상 좌수영 수군 절도사의 지휘 아래 경상 좌수영 수군의 훈련이 잠시간 펼쳐집니다. 우리 수군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아무래도 잔치가 코앞이라 술이 도를 넘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허. 아닙니다, 수문장님. 정신 말짱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을의 어민이라고 하나 저희 조금만 더 시간에 훈련 중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 어쩌란 말이냐. 곧 어방 잔치가 시작되니 끝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라.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제 말씀이 온전치 아니하다면 곧장 마을로 돌아가서 잔치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이 난리를 피운단 말이냐? 전사님, 저는 여기 좌수영 마을에서 태어나 언제까지나 저희 마을을 지키는 수군님들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무예를 갈고 닦으면서 언젠간 우리 좌수영 성문을 지키는 수군으로서 우리 마을의 명예를 빛내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부디 저를 수군으로 거둬주옵소서. 내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흐뭇하구나. 그러나 이곳 성문을 지키는 일은 영원한 일이 아닐 뿐더러 수군은 누구나 될 수는 없는 일이거늘. 지금은 훈련의 여념이 없으니 다음번에 찾아오도록 하라. 자사님, 저는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제 무예를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어. 그래, 좋다. 그럼 잠시간만 보도록 하겠다. 어디 기량을 뽐내보거라. 감사합니다, 전사님.
하니 부대의 후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 있는 수군들과 대결도 펼쳐볼 수 있겠는가? 네, 전사님! 지켜만 마십시오! 준비가 된 자가 있다면 이자와 한번 붙여보거라! 거짓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건만 이리도 빛나는 무예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좋다. 그렇지 않아도 곧 다가올 우리 어방장치를 위해 자수형 성문의 경계를 더욱더 강화할 생각이었는데 또 마침 잘 되었구나. 이 자수형 수군 절도사의 권한으로 오늘부로 그대를 자수형 수군으로 특별 임명하도록 하겠다. 수군장께서는 순독을 준비하시오.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가까이 와도 괜찮다. 그 자네를 보니 마치 내 어릴 적이 생각이 나는구나. 자네 정말로 수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전사님! 정말로 수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다! 예, 전사님! 좋다. 앞으로 우리 이 좌수형 마을에 찬란한 수군이 되어주길 바란다. 자, 이 좋은 날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냐? 고개를 들거라! 이렇게 말군의 기량을 가진 자가 우리 수군으로 함께하면 내 기쁘기 그지없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라! 지금부터 잠시 포토타임을 가지겠습니다.